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대표님을 모시고 국회가 정상화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은 지난 5월 2일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그야말로 선풍적 반응을 이끌어내서 고영신TV가 자리를 잡는데 1등 기여를 했습니다. 일부 네. 시청자께서는 배 대표님이 진보 측 인사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배 대표님은 제가 보기에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말 그대로 한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건 내가 너무 좀 띄워준 건가요? 아니, 뭐, 최고의 유튜브 방송, 고영신TV의 예. 또 발전에 제가 뭐 미달이 작은 힘이 됐다니 너무 뭐 제가 오히려 영광이고요. 아니, 사실입니다. 네. 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TV에 나온 대로 방송 활동이 아주 요즘 활발하신 네,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고영신TV를 봤다. 고 박사님께 함께 분석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예. 저는 뭐 그든 말씀드리지만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예 그렇죠. 뭐 진보와 보수 양쪽을 다 분석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데이터 전문가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 아시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 예. 아이언맨이 대체 뭐 데이터맨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부 시청자들은 또 어디 네. 진보 측 방송에 출연하면 그 사람 진보 사람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보수 네. 측 방송에 출연하거나 그러면은 또 그 보수 사람이네. 그런데 사실은 뭐 네. 패널이나 전문가라는 건 어느 방송을 가리지 않고 출연을 하는 네. 것이죠. 데이터맨이 뭐 진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또 보수라고 할 수 오히려 저는 고 박사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던 이 방송가 또 지식인의 이 소명은 네.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죽어있는 권력 뭐 비판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국민들께서 제대로 데이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일익을 담당하는 것. 요즘에 또 근황을 좀 물어봐 주십시오. 뭐 근황이 또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저도 이 고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네. 이 유튜브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 근데 뭐 저는 뭐 조회수를 아주 많이 올리거나 또는 예. 또 뭐 구독자 수가 많은 그런 방송보다는 제가 뭔가 좀 우리가 좋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고 박사님. 그래서 예, 예. 고 박사님처럼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 방송 문화를 개척해 가는 분들을 또 제가 모셔서 오히려 인터뷰를 하고 이 사실 우리 고 박사님께서 본인 입으로 본인이 살아왔던 가정,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 그 당시에는 야. 국민학교였죠. 그렇죠. 네. 그 예. 당시에 이 우리 고 박사님의 이 고 박사 아이 이 초등학생 국민학생 고영신의 삶은 어땠는가 이런 걸 제가 조명해 보고 싶거든요. 아, 그래서 벌써 제가 한 장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영신 TV를 또 애청해 주시는 분들 배종찬의 핵 인사 요즘에 또 인사 아싸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론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고 박사님처럼 그분의 삶이 궁금하다. 그러면 고 박사님의 현 정세 분석은 이 고영신 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지만 우리 고영신 박사님의 삶, 그 파란만장했던 이 고영신 박사님의 인생 역정은 바로 배종찬의 핵 인사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5일부터 개국이 되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차차차차 예.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씩 모셔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예, 응원 당연히 하고요. 네. 정치 논평도 하지만 결국 정치 논평도 자기의 인생, 살아온 맞습니다. 인생관, 네. 철학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삶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네.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낱낱이 샅샅이 파헤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핵인사. 우리가 일단 나쁘게 혹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 고 박사님의 삶에서 배워야 될 것을 조명하는 뱀 최고의 프로그램 핵인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배 대표님이 네. 핵인사 선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네. 무슨 저렇게 초반에 네. 썰이 많아 이렇게 또 짜증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데 가서는 네. 별로 홍보하고 싶은지
워낙 최고의 우리 또 구독자분들 예, 아니십니까? 시청자들, 네. 우리 시청자들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최고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네. 말하자면 이 사회의 여론 주도층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 제가 5월 1일 출연했을 때도 심지어는 저를, 아! 어디서 봤어요? 고영신 TV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신 분이 예.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직 트럼프 김정은 네, 그 판문점 깜짝쇼 네. 회동의 여운이 채 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말 깜짝 이벤트였죠. 예, 일단 깜짝 이벤트는 끝났고 네. 그것이 아직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그 추이에는 반영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뭐, 있습니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네.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남북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 이벤트가 정말 작은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컸죠? 엄청난 이 빅뱅급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요. 이 DMZ 판문점의 회동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의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비슷한 채로 지금 여러 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4달, 5개월 정도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아직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40% 중후반, 꽤 높은 편인데, 지난 5월 2일 출연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너무 높다. 높아도 너무 높다. 왜냐하면 그의 긍정과 같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론이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지지율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고박사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요맘때 대통령이 요맘때 문 대통령하고 긍정평가는 비슷합니다. 근데 부정평가는 훨씬 낮았어요. 그렇죠. 거의 예, 맞아요. 20%대 예. 정도였거든요. IMF를 극복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렇습니다. 긍정평가가 높아졌죠. 맞았습니다. 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굴 임명했습니까? 이현재. 그러니까 이 인사에 있어서도 완전한 탕평 인사였습니다. 김중건 비서실장. 예. 바로 울진 지역의 보수 성향이 강한 그 사람을 본인의 비서실장 곁에 두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검찰총장도 아이, 그럼요. 이명재 검찰총장, 경북 이명재. TK의 핵심 TK입니다. 인사인 이명재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맞습니다.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자는 아니죠. 요구가 네. 동교동에서 강력히 제기가 됐는데도 딱 부딪히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네. 이명재 검찰총장을 임명했죠. 지금도 지금처럼 윤석열 그런 검찰총장 후보를 내놓지는 기억나는 게한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만 빼놓고 다 가져가라. 않았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지지율을 보면은 40대 중반에서 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긍정과 부정평가도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부정평가가 조금 높더라고요. 높아진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경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왜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느냐. 지금 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최저임금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사실 자영업층들의 아픔이 단순히 그냥 수치상으로 드러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면은 지금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이거든요. 아시지 예, 않습니까? 뭐, 주변에 그렇죠. 예. 식당이면은 잘 되는 식당은 있지만, 정말 양극화, 아주 대형 식당, 그리고 메뉴가 특화되어 있는 식당은 몰라도, 정말 본인이 하던 생업으로 이게 작은 가게로 운영하는 이 골목 상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대한다는 그런 그럼요. 그 간판들 곳곳에 붙어 있는 붙어 거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소득 주도 성장. 그래서 관련된 이 여론조사도 설문조사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철학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지 몰라도, 이것을, 이 경제정책을 해 나가는 방법만큼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네.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정책이든 철학이든 간에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국민들은 박수를 그렇죠. 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 맞습니다. 삶이 거덜나는데 네. 누가 지지를 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유명한 대학 교수의 이 베스트셀러 책의 제목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요즘에는 아프니까 자영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경제가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긍정 평가를 견인하는 것은 남북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판문점에서도 남북미 3자 회동이 있는데, 물론 이거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보는 이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과연 이 이벤트와 실질적인 성과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과연 김정은이가 저런 이벤트 한다고 핵을 폐기 하겠느냐? 그렇죠. 비핵화가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수십 년, 뭐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협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협상의 문턱에 선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새로 팀을 구성해서 협상에 들어가라. 그거 합의가 전부 그러니까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진전됐다면, 비핵화가 진전돼서 완전한 폐기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면 우리 국민 여론도 바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이벤트로 눈에 보이는 것, 물론 이것만으로도 상징적인 효과는 큽니다. 그런데 계속되어 왔던 우리 국민들의 여론 중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지. 아직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충분한 신뢰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걸 핵심이죠. 보여주질 않았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보여준 것은 하노이에서 비핵화 의지 이것은 쇼다. 거짓이다. 이것만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 진정으로 내가 비핵화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렇죠. 것은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보여준 건 없죠. 그러니까 하노이 때도 결렬의 주요 원인을 보면은 그런 이유에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더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핵시설이 더 있지 않느냐라고 미국이 카드를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하고서 놀라면서 아 결렬이 되는 상황으로 갔었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맞다면 빨리 실천하고 또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년 총선이나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도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40% 안팎에서 네네. 오르락내리락, 네. 한국당은 30%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 물론 그렇죠. 뭐, 리얼미터와 갤럽 간에 상당한 그 격차는 있습니다만, 갤럽에서는 뭐 20대 중반, 한국당의 경우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40%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느냐?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거의 긍정평가가 40%대 한 중반 정도, 부정도 거의 동일한데, 민주당은 특별하게 민주당의 존재감이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해찬 대표가 무엇인가를 혁신적인 정치개혁을 이뤄냈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포용 정치 또 협치를 통해서 야당의 동의를 끌어냈느냐? 또 패스트트랙은 여당의 책임이든 야당의 책임이든 완전히 파국의 국면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국회에 대한 그 혐오가 또 짜증이 잔뜩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말,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안보 보수, 즉 샤이 보수가 이제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요걸로는 정체 상태인 것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아요. 그동안 우리 고 박사님이 끝없이 자유한국당이 주문해온 게 있으시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변화는 누구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냐? 40대 중반 이후부터, 네,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또 수도권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고 박사님 잘 아시다시피 충청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자유한국당에서 정교한 전략적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실 최근 들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있지만 이 언론 환경도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실수만 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돌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약점을 쉽게 쉽게 노출하면서 그 부분을 공격당하고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려고 하다가 내려가는. 그래서 저는 꼭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고 박사님 기억나시거든요. 영국 하면 생각나는 총리 두 사람 누굽니까? 과거 철의 여성 그렇죠. 대처입니다. 대처 그렇죠. 맞아요. 얼마나 대처를 잘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대처를 이어서 등장한
영국 보수당의 이 총리가 메이저 총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이 메이저 그 총리. 이후에 토니 블레어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노동당으로 이제 정권을 바뀌었는데, 이 메이저 총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이었거든요. 네. 이름만 메이저일 뿐 모든 게 많이 마이너였거든요. 했구만.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 메이저에게, 당신이 이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라. 아들에게. 왜? 이게 외줄타기를 보고 있는 광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렇죠.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그 외줄을 완벽하게 타고 건너편으로 갈때 환호가 쏟아지는 것이거든. 넌 반드시 잊지 마라. 사람들은 너의 약점을 노린다. 절대 빈틈을 보이지 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빈틈을 너무 많이 보이고 세간에서는, 있죠. 한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못해서 지지율이 안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참 우리가 야당복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복이 있다는. 고박쌤도 이게 빵 터지게 만들어주시네요. 야당복이 있다. 아, 앞으로 이게 유행어가 될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 추이도 있습니까? 그동안 어쨌든 네.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뭐 이렇게 그렇죠. 삼강이랄까? 이런 구도를 이뤘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섣부르다. 왜냐하면은 지금 두 명의 총리가 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낙연 총리, 황교안 전 총리. 이른바 이 총리 효과는 과거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고은 총리의 경우에도 지지율이 2005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제일 높은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총리 그러면 국정 경험이 풍부하죠. 또 많이 알려져 있으니 인지도가 있으니까 안정적입니다. 인지도죠. 그렇습니다. 인지도입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두 명의 전현직 총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니까 인지도 높고, 이른바 선두권을 형성하는 총총이 와 있는 총총 효과입니다. 전 총리, 현 총리.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거든요. 고은 전 총리는 왜 사라졌을까? 왜 이해찬 총리는 끝까지 대선에 당선이 못했을까? 뭐 이걸 총리는 보면 아니지만 반기문 유엔 그렇습니다. 사무총장도 사실은 총리라고 보 총리입니다. 예 총리급이죠. 그렇죠. 지금도 이름이 계속 뭐 거론되기도 그런 데고 하는데, 있죠.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두 사람의 이 경쟁이 과연 총선 이후에도 갈까? 이낙연 총리보다는 우리가 더 주목하는 사람은 황교안 대표거든요. 사실상 대선 행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상 네. 대선 행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당 지지층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라고 하면 고 박사님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지역 기반, 그 다음에 세대 기반, 그 다음에 이념 기반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제 스스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 저는 앞으로 많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근데 보면 이념 기반 확실하지 않습니까?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과, 현실감과. 바로 이게 진보와 중도입니다, 다. 그것을 아우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역 기반, 호남과 수도권이 확실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대 기반은 20대, 30대, 40대, 일부 50대까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말 속에 그것을 녹여서, 얼마나 영어마저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잘하시면, 내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고 내가 이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달성하겠다. 이 정말 이김좀 비슷했습니까?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죠. 뭐 어쨌든 워낙 황교안 정말, 대표가 네. 정말 어떻게 지지율을 올리느냐, 지금 그렇습니다. 대선에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허점이 나타나고 있는 건 네. 사실이에요. 그런 근데 저는, 부분을 빨리 네. 카바를 하는 거, 네. 보완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고 박사님 말씀대로 1차 관문은 저는 총선이라고 봅니다. 과연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로 몇 석을 얻어낼 것이냐.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는 지금 솔솔솔솔 총선 출마설이 퍼지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과연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가 어디에 출마해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 아 근데 뭐, 이 전라남도 광주시에 아, 출마한다는 말이 안 되지 그런 않습니까? 일은 없을 그러면 테고요. 종로가 될 텐데, 종로일 수도 있고 강남일 수도 있습니다. 강남일 수도 있죠. 뭐그 서초동이 자기 네네. 아, 집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둔다면 종로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임종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딱 전 비서실장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또 무슨 소리야? 내 지역구야 하는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죠. 네. 아니, 전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다음에 꼭 그만두라는 법이 어디에 그러니까요. 있느냐,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건 뭡니까? 내가 여기 나가든가, 나를 안 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 앉히려면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 뭘 달라. 뭐그 대가는 아마 총리가 아닌가?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총리가 되면 또 대선 아이,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장 한 사람이 무슨 총리를 하느냐, 뭐 그러시지만, 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당 대표다가 산자부 그럼요. 장관 임명하니까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다들 그랬죠. 뭔 당대표던 사람이 그렇죠. 산자부 장관이냐? 아, 당대표던 사람이 창원시장으로도 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예, 뭐, 또, 과거에도 보면은, 뭐, 대선, 말하자면 본격적인 경선이 들어가기 이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너무 그건 많아요. 맞는 예. 말씀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 3년 전까지 등장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예는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도 이 우리 국민들의 시야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질 뚝 수는 떨어지지 없어. 않습니까? 예. 아니, 뚝 아무나 떨어지면 다치죠. 하게요. 근데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설이 나오거든요. 예. 예. 이른바 조국 대권설, 그 다음에 임종석 대권설, 심지어는 뭐 이재명, 김경수 대권설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추이로 보면은 거의 고정 상태인 것 같은데 크게 뭐 변화는 큰 없는 것 변화가 같아요.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집권 초기에 누렸던 그런 고공 행진, 그것은 고공행진이죠. 종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간 이 국정 운영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바로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건세 가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경제, 북한, 공약.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더 심각했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40% 가까이까지 내려간 걸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남북 관계로 조금씩 이 견인해 나갈 수는, 지탱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고 박사님, 역대 이 선거는 경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클린턴이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바보야, 파워야, 문제는 문제는 경제야. 경제야. 그럼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가 그럼요. 이라크 아니, 전쟁 영웅 아닙니까? 전쟁에서 걸프 전쟁에 예. 승리한 전쟁 영웅인데도 근데도 뭐 불구하고, 일패도지했지 않습니까? 아칸소 주지사의 정치 애송이에게 패배를 하거든요. 예. 그만큼 그래서 경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서 가장 핵심은 남북관계 중요합니다. 이 판문점의 남북미 해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제거든요.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것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지율이 힘겹게 지금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하게 된 이유는 이 대통령 공약이 잘 실천이 안 되는 것이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이 노조의 갈등, 민주노총의 갈등, 이런 갈등도 바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어쨌든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 하나 좀 우리 전문가시니까 묻고 싶은 것은 문재인 또는 뭐 민주당이든 간에 그 표본조사에서 그쪽에 유리하도록 과다 반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중앙일보에서도 보도가 지적이 있었죠. 있었죠. 예. 지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1000명을 표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문재인 지지자가 한 800여 명 이렇게 된다. 과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난 대선 때 31.6% 전체 그 유권자에 전체 보면은, 국민으로 예, 따져보면, 국민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면 한 475명만 돼야 하는데 과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뭐 48.9% 하지만 475명으로 계산을 한다면 29%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한국과 진실이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도 여론조사가 엉터리다 이렇게 하니까 현장 조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현장 조사라는 게뭐 정교한 표본은 아니지만 그렇죠. 추세를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310명, 잘못한다는 510명. 그래서 실제 지지율은 36%다.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현재 지지율에서 한 10%는 감회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고 박사님,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 전화조사에 응한 유권자들의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 거죠. 사실 이게 이제는 전체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 다소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대표성이 있고 더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 또 조사에 응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로 진보 성향이 강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한 결과라면은 응답할 가능성이 크죠. 아주 객관적인 내용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이 대통령 지지율에서요, 이 긍정평가 부분보다는 부정평가를 저는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다 떠나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거의 응답자들이 절반에 달한다. 이건 그러니까요. 심각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걸 주목해서 볼 우리 필요가 있는 거죠. 절반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것도 과소 반영된 데서도 그렇다 이 말씀 말이에요. 주셨는데,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이 없는 우리 국민들은 전화조사를 하면 응답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끊어버려요, 그렇죠. 오면은. 지금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국민들은 조사에 잘 응답하지 않겠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미국 대선 한번 보십시오. 2016년에. 각종 여론조사가 다 틀렸어요. 왜? 트럼프를, 후보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사에 응답 안 합니다. 미국, 사실은 트럼프가 그렇죠. 된다는 여론조사는 하나도 없었죠. 하나는 있었습니다. 하나 그 있었습니까? 하나는 왜냐? 그 하나는 아주 정교하게 이 응답자들이 모두 다 트럼프 지지층까지도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전화조사를 안 하고요. 온라인 조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신 마음껏 속 시원하게. 그런데 전화조사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 자, 직접 내가 물어보면은 참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구영신 박사님을 제가 면전에다 두고 전하지만, 특히 뭐고반 박사님, 배소장 좋아하시죠?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특히 반대 얘기를 예, 하려면은 이거 어렵죠.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뭐또 불이익이나 뭐 어렵죠. 무슨 해코지 그렇죠.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눈여겨봐야 될 거는 부정평가가 과거 대통령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또 하나는요, 이제는 국민들의 민심을 이 여론조사만으로 측정 못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상황이 어떠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뉴미디어. 뉴미디어는 뭡니까? 바로 우리 고 박사님께서 절찬리에 방송하고 있는 고영신 TV와 같은 이 유튜브의 환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유튜브를 분석해보면, 과연 대통령의 이 국정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불만족합니까? 이거 우리 찾아보면요, 상당히 불만족이든 비등해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히, 아, 유튜브는 보수 성향이야, 가짜뉴스야,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를, 여론을 다 모았을 때, 사실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실제와 근사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로 봐주십시오.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님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숙 여사라고.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뭐 전에 버킷리스트다 뭐다 이런저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 밉상으로 이렇게 부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부인의 그런 이미지가 대통령의 그런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됩니까? 혹시 반영이 될수 있죠. 과거에 그런 영부인들을 조사한 뭐 여론조사 그런 데이터들이 있나요? 그런 데이터들도 있었습니다. 아, 과거에 그렇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대통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공식석상에 나타나는 영부인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영부인 중에 한 사람은 유경수 여사거든요. 아, 그렇죠. 뭐, 그건 누구도 부인 근데 네. 못하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영부인상은 아직까지 크게 바뀌진 않은, 물론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면에 나서는 걸 싫어해요. 그게 나대는 그래서, 거, 이거 제일 네, 싫어죠. 그림자 보좌를 하거든요. 예. 현 정부에서는 또 나댄다는 표현을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네요. 근데 그 표현이 나는 또 뭐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유경수 여사의 경우에는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을 잘 보좌했습니까? 예. 특히 이호 여사의 경우에는, 독재를 하면 내가 막을 거예요! 했던 이호 여사 아닙니까? 아주 높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항상 전면에는 남편, 김대중 대통령이 서 있도록 하는데, 그걸 또 어디를 갈 때도 그렇죠. 한두 발 뒤에서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 손명순 여사도 네,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딱 앞장서서 뭐 이렇게 팔짱 끼고 그렇게 다니는 YS의 영부인은 없었죠. 그림자 내조를 했죠. 그래서 상도동 찾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늘 나서서 뭐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것이 아니라, 칼국수 몇개 필요하십니까? 이런 게 정말 전부였거든요. 예. 그 선명수 여사였는데, 글쎄, 이건 제가 이제 전반적인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젊은 세대에서는 또는 뭐 비슷한 또이 김정숙 여사와 영부인과의 어떤 동년배 정도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세련돼 있다, 멋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수줍은 성격이니까 과감한 네. 성격, 이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너무 저렇게 패션을 저렇게까지 뭐 저것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좀 수수하게도 좋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고 볼펜을 꺼내는 걸 보면서 저기 이 국제 외교의 자리에서 저럴 게 아닌데, 심지어는 너무 말을 갖다가 쉽게 하는 것 아닌가, 또 대기업 누구누구를 또 초대해서 하는 모습도 조금 과하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조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의견들도 있어서 굉장히 호불호가 엇갈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데이터 전문가니까, 사실은요, 이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내조하는 것이 미덕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그렇죠. 멜라니아를 보더라도, 멜라니아 여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서 사사건건 간섭은 안 하고, 네.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 마크롱 대통령의 상당히 연상의 부인이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 언론에서도 상당히 또 이게 비판이 많았어요. 왜 마크롱 대통령 하는 일에 자꾸 나서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으니까, 저는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존경받을 영부인들을 보면은 루즈벨트 여사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남편 이전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말 힘든 장소에 가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장에 나가서 장병들을 위문하고 위로하는 그 역할을 사실 했거든요. 그때 이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의 그 복장을 보시면 정말 수수한 바지, 다 떨어진 티셔츠를 입고 나가서 민문하는 그런 현상도 저희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낸시 레이건 여사도 얼마나 내조를 네, 잘했습니까? 잘했죠. 그런 만큼 저는 이게 이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퍼스트 레이디의 호감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플러스 되는 행동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정숙 여사는 그렇게 썩 플러스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우리 배 대표님 저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놓고 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하는 순간 또이 일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짜식 보수야, 짜식 진보야 이러실 수 있어서 저는 항상 저 답을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박사님. 예,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예상이 되는데 혹시 최근에 직업이라든가 지역 연령별로 좀 특이한 점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있을 어떤 중요한 변수, 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설도 있을 수 있는 네. 것이고 애국당이 우리 공화당으로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론조사에 각 정당의 그런 지지율 추이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혹시 네. 전반적으로 좀 지역 연령 직업별로 혹시 특이한 점이 나타난 게 트집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트집점이 예. 있습니다. 가장 저는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이슈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경제입니다. 특히 지금 지방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고 박사님께서 지방에 가보시면 이 호남 쪽을 가시든 영남 쪽을 가시든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수도권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수도권은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 아침에 9호선 지하철 타보면 벅적벅적거리거든요. 그건 그래도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자리가 있다는 것인데 지방은 그마저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은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매우 사납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집권여당에 해달라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호남입니다. 지금 호남의 대통령 지지율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높은데 호 박사님도 더잘 아시겠지만 호남에 뭔가 투자가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여전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호남도 들어보면 밑바닥 민심은 완전히 돌아선 것 바로 같던데요? 뭐 밑바닥인 거죠. 그 민심까지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적극 지지층들이 답을 하면 여전히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착시현상이거든요. 우리가 호남으로 가서 진도, 완도, 해남, 곡성 괜찮나요, 경제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우리 광양, 제철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순천도 지금 장사가 예전처럼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이 이렇게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경남, 부산, 울산 전부 다 광역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 총선에 이 경기 침체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것은 진짜 자영업층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뭐 곤두박질친 정도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자영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절로 나오는 상황인 것이고. 특히 경제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밀어줬던 가정주부층입니다. 그런데 가계 경제를 보니까 1년 뒤에도 희망이 없다. 이런 관련되는 조사 결과를 접하게 되는 것이고 지표가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장바구니를 가서 마트를 가도 몇개 사서 집어넣으면은 이게 정말 예상했던 그렇죠. 물가도 지금 뭐 만만찮게 올랐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활 네, 물가들이요. 가정주부층들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이 경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항상 총선이 가까워지면 이 기강이 해이지고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 항상 우리가 역대 대통령 끊이지 않았던 측근 비리, 가까운 쪽에서의 비리, 구멍이 터질 경우에 이것은 그동안 도덕성으로 버텨왔던 정권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타격과 영향을 받을 아, 그럴 수밖에 수가 있겠네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정계 개편 부분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지금 우리 한국당으로 갔지만 과연 우리 한국당의 지지율이 정말 이것이 태풍급인 거냐 아니면 한국당이 아니라 우리 우리 공화당. 공화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인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두려워할 정도의 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보여줄 것인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유권자들은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것이 물론 TK 민심에는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그리고 이 보수층에는 영향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지지율을 외연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적어도 연말까지 5% 지지율을 넣는다면은 어느 정계 개편에 촉발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 공화당이 내년 총선에 이 자유한국당과 또 합당이 되거나 또는 합종 연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만들어주겠지만 그냥 1, 2%의 지지율도 안 된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공화당은 매우 그 역할이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꼭 제가 조언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화당 관계자분들 반드시 우리 고영신 TV를 보면서 호 박사님의 한수를 꼭 전달받으시고 반드시 보실 때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는 거는 잊지 말아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정찬 대표님 나오셔서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와 관련해서 정말 심도 있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배종찬 대표는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침대가 이렇게 아닙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기보다는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